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 실습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된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현장 실습 지원 신청서까지 이걸 꼭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조금 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붙고요, 누군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떨어지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요,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붙길 바라는 것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 잘 따라와서 들어보시면 현장 실습 지원 신청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황으로 한번 예정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실습 신청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현장 실습 및 업무 관련 경험. 생각해 보자. 내가 현장 실습을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것 같아. 나 학생이라 없는데. 학생이라 없는 게 아니고 한번 내가 학생인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써보면 되겠구나.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겠네. 대부분 이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학년일 거 아니야. 그럼 나랑 비슷하겠지 뭐.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현장 실습 및 업무 관련 경험. 업무 관련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들어가서 망치질을 할 건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맞아. 서류나 이런 보조 업무들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도 여기에 필요하겠구나. 그건 자격증이니까 밑에 칸을 쓰면 되는 거고, 업무 경험, 컴퓨터 활용 능력, PPT를 만들어서 뭔가를 깔끔하게 만들어봤던 이 경험도 있잖아. 그래, 이 경험이 여기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써보지 뭐. 엑셀 다뤄서 나 함수 지금 엑셀 함수 지금 20개 다 외웠어. 그리고 한 번도 안 틀렸어. 이런 것들은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나한테 어떤 잡무나 묵었던 일을 정리하거나 엑셀을 다뤄야 되는 어떤 업무들에서 나에게 맡겨진다고 한다면은 그래,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현장 실습에 가서 하게 될 업무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상사나 내 사수들을 도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어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현장 실습 및 업무 관련 경험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겠네. 기존에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나 혹은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 이외에 했던 관련된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써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써서 평가는 그 반대편에서 할 수 있도록 채워봐야겠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좀 될 수 있겠구나. 엑셀과 관련된 이러이러했던 경험, 혹은 뭐 PPT와 관련된 경험, 혹은 내가 전통 문화 건축과 관련된 것들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도왔던 경험들도 있으니까 기간은 짧지만 나는 아직 실습생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써도 될 거야. 그래, 현장 실습 업무 관련, 그래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겠네. 기간이 2020년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네. 요일까지 다 쓰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경우 요일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꼭 지켜줘야 될 거야. 그러면은 날짜와 월과 일을 명확하게 한번 써봐야겠다. 기간까지 한번 써보고, 뭐 그 다음에 교육 자격증. 자격증은 방금 전에도 생각했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모스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고, 특히 내 전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필히 이곳에 써야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 서류를 보고
나를 불러보고 싶은지 불러보기 싫은지 판단을 할 수 있겠네. 그래, 자격증 있는 거 있으니까 쓰면 될 거고. 근데 야차, 생각해보니까 나 아직 자격증 지난주에 따서 아직 발급이 안 됐는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신청서 낼 때까지는. 아, 그럴 땐 어떻게 하지? 그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자격증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쓰지 않고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써야 되는 내 소개서에 조금 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필해보자. 그래, 이런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아. 없는 자격증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만 날짜, 연도, 발급기관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쓰게 된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약 및 신청, 지원 신청. 그래, 날짜 쓰고 신청인 쓰고 나니까 사인을 하래. 사인 그냥 안 하면 안 돼? 그냥 컴퓨터로 쓰면 되지.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면 무료 도장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어. 맞아, 이전에 봤어. 그러면은 구글에 무료 도장 만들기, 사람인 무료 도장 혹은 잡코리아 무료 도장이라고 쳐보면 분명히 나올 거야. 거기에 들어가서 무료 도장을 만들어서 잘 캡처를 해서 여기에 서명 위에 딱 올려본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서류에 대한 이 친구가 꼼꼼하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담당자들이 바쁠 때는 그걸 꼼꼼하게 다 읽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오탈자나 줄 간격이 맞는지 이런 전체적인 규격만 보고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래. 아니, 그렇게 좀 냉정한가? 왜냐면 분명히 이곳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라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데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썼을 거다 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대. 그래, 조금 너무하긴 하지만 납득은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미리미리 조금 서류나 이런 양식은 줄 간격이나 혹은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빈칸이 없도록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 첫 장 신청서는 쓰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장을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장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 자기소개 및 현장 실습 수행 계획서래.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장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크게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문항이 몇 개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 현장 실습 지원 동기를 200자로 쓰래. 아, 가만히 있어봐. 나는 분명히 내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200자나 쓰라고? 그냥 여기 한 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실습하고 싶어요 라고 쓰면 되잖아. 그걸 200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돈도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지원 동기. 아, 지원 동기 맞아. 우리 형한테 들었는데 회사에서 혹은 기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바로 지원 동기라고 한대. 왜냐면 그 동기가 명확한 친구가 들어와서도 어떤 일이나 업무에 적극적이고 성과를 내는데도 높았다라고 하더라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력이나 학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논문으로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 맞아. 그러면은 내가 동기를 잘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좋은 학교나 나보다 학점이 높거나 자격증이 많은 친구들도 이겨볼 수가 있겠잖아. 그래, 그러면 지원 동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작성해봐야지. 그러면 도대체 지원 동기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써보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한국전통문화재단의 이사장이야. 기분이 좋은데? 이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 실습생이 왔어. 실습생이 A라는 실습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요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썼고, B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에 제가 배웠던 A라는 전공과 B라는 전공을 통해서 여기 회사에 이 기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혹은 업무를 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또 나라면 누굴 뽑을까? 넌 당연히 내가 이사장이니까 우리에게 뭔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먼저 뽑을 것 같아. 아, 그래, 너무나 당연하네. 생각해보니까 지원 동기 작성에서는 그래, 이 방향만 맞추면 어렵지 않네. 오케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얘기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 구구절절히 200자를 쓰는 것보다 첫 줄에 가장 내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그에 대한 근거적인 부분을 좀 작성해 본다면 회사에서는 기관에서는 좋아할 거야.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 뭐가 맞냐고? 회사는 나중에 지원 동기, 즉 실제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쓰게 되는 동기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될 수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 동기에서의 작성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첫 줄에는 결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는 그에 대한 잘할 수 있는 내 과거에 대한 경험을 조금 써보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겠구나. 그래, 가독성 있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 가독성은 뭘까? 그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글을 읽을 때 잘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습생인 입장에서는 내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 그래, 지원 동기는 여기까지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 아마 한 200자니까 한 190자 정도? 180자에서 190자 정도 쓰는 게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왜 그렇게까지 채워야 되는 걸까? 한 100자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나도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서 지원 동기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성의인 것 같아. 왜냐면 나 우리 기관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자라도 더 써서 들어오고 싶은 본인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글자 수는 최대한 맞춰서 쓰는 거는 기본이네. 그래, 이거는 나중에 일반 회사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전공기술 및 능력을 300자 이상 쓰라고 하네. 300자나? 아까보다 100자가 더 늘었어. 아니, 그 지원 동기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전공 기술 및 그 능력을 300자나 쓰라고? 와, 그래,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1학년 때 들었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수업 이해도 있고, 2학년 때 들었던 실제적인 전공 수업도 있네. 오케이, 이걸 적으면 되겠다. 당연히 전공과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에서 우리 그룹 활동을 통해서 전통 건축과 관련된 모형들을 만들어 봤던 경험들도 있어. 이런 내용들도 써도 되겠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 나열해버리면 그 사람들 눈에 한 번에 들어올까? 이게 가독성이 있을까? 오히려 나열을 하고 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 그래, 그러면 그 방법이 좋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내가 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A라는 과목에서 실제 실습을 하거나 혹은 팀 그룹을 해서 했던 이야기 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공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여기에 전공 및 기술을 넣은 이유는 첫 장에서 봤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과는 조금 차원이 다를 거야. 자격증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너의 역량을 보여줘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나도 당연히 전공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격증은 안 되지만 실제 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 한 가지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보자. 그럼 한 가지 경험을 얼마까지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야? 만약에 전통 문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내가 친구들 4명과 실습을 했어. 그 중에서도 내가 잘 쓸 수 있는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자료조사 했는데 나는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나에 대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쓰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는 한 가지 팁이 있대. 뭐냐면 STAR, 스타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사례를 쓰게 된다면 훨씬 더 내용이 전달이 잘 된다고 하더라. 아, 그렇구나. 그러면 STAR은 무슨 뜻인데? 첫 번째 S는 situation,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처럼 내가 A라는 전통 건축 수업에서 팀 4명과 팀원 4명과 B라는 프로젝트를 했어. 그 B라는 프로젝트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아, 요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ST, T가 있는 태스크라고 해. 태스크는 목적이나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실제 내가 발표를 해야만 했던 이유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낼 수 있으니까 꼭 잘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지나갔던 과거이지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션, 즉 뭐냐면 실제 내가 한 행동이라고 하거든. 그 과정에서 PPT를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물론이고 연습을 몇 번 이상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 전통 문화와 관련된 깊이 있는 뭐 공부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까지 추가해 주면 되겠지. 내가 실제적으로 한 행동, 액션이라는 측면이야. STAR에서 마지막 R 같은 경우에는 결과나 결론이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상을 못 받았거나 좋은 점수를 못 얻었어. 그러면 못 쓰는 걸까? 아니야. 꼭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결과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즉,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쓴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가 했던 전공 수업에서의 내용을 써봐야겠다.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현장 실습을 같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사례를 써야 되는지 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 잘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옆에 있는 친구도 썼으니까 나는 쓰면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이 현장 실습 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반대쪽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전공, 그리고 나에 대한 전공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잖아. 얼만큼 잘하려고 하는지. 설령 그 삼겹살집이나 혹은 커피숍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더 원하진 분명히 않을 거야. 이거는 너무 기본인 것 같아. 그래,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아까처럼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같이 이런 내용들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경험을 잡아서 써보는 거 좋겠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두 칸이 다 채워졌어. 세 번째, 교내외 활동 및 경력이 있다면 200자 내외로 쓰세요. 나는 교내외 활동은 있는데 경력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우리 형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경력이라고 한다면 맞아. 대부분 그 일을 해서 보통 일정 기간, 보통은 1년이라고 하더라고. 1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경험을 경력이라고 한대. 그 이외에는 짧은 기간들은 경험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험적인 측면에 조금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우리 교내외 활동 위주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네. 교내외 활동에서는 생각해보자. 지난달에 전통 화훼 관련된 내가 간담회를 갔다 온 적이 있어. 회의에도 참여했고 박람회도 간 적이 있어. 그래, 거기에서 갔던 점도 한번 써보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실제 보고 느낀 점을 조금 더 진솔하게 써본다고 한다면은 200자 정도는 금방 쓰지 않을까? 박람회 가고 그리고 교내외 활동, 교내니까 우리 학교 내에서, 전통문화대학교 학교 내에서 했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되겠다. 동아리 활동, 그래, 교모 동아리 활동도 한번 작성해 본다고 한다면은 어렵지 않겠네. 그 동아리 활동에서 소모임에서 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면은 3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 문항 중에서 마지막 문항이야. 마지막 문항인데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라고 하고 300자 이상을 쓰라고 해. 300자까지 쓰라고? 아까는 200자짜리 있었는데 왜 여기 또 300자지? 그만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건가? 그럼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현장 실습생이야.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인성을 보는 거구나. 아, 현장 실습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니까 그럼 몇 자씩 써야 되는 걸까? 장단점이니까 300자니까 150자씩 쓰면 될까? 아니야. 분명히 내 장점을 조금 더 어필해야 나를 좀 더 좋아하지. 내 단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 친구는 솔직한 친구야 라고 하면서 뽑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장점에 대한 분량을 조금 더 많이 써보자. 그리고 단점을 좀 줄여보고. 그러면 장점은 한 200자 내외로 써보고 단점은 100자 내외로 좀 써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성실하고 착하고 꼼꼼하고 의리도 있고 열정적인데 이걸 다 쓸까? 이걸 다 얘기해보면은 우리가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나열식이잖아. 아, 그래.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좀 써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실제 행동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구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100자 정도네. 100자 정도. 그래 좀 더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분량적인 부분은 누가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내가 가감을 해서 써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단점은 쓰되 맞아, 너무 막 이상한 단점. 그래, 만약에 생각해볼까? 내가 단점을, 저 선생님 전 가끔 욱합니다. 저는 화가 나면은 참지를 못해요.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누가 막 화내고 욱하는데 뽑겠어. 그래, 이렇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쓰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까? 솔직하지만 조금 더 무난한 단점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좀 무난하게 만들어 보면 되지. 근데 세상에 솔직히 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은 빼고 시작하자고. 왜냐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나를 평가하는 그런 페이퍼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단점이 많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내가 현장 실습 동안 난 열심히 할 거니까 인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장점을 많이 어필해보자. 단점은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조금 고 얘기만 써서 살짝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 300자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현장 실습에서 이제 자기소개와 계획서까지 벌써 다 썼네. 그래, 어렵진 않아. 근데 다 썼어. 그냥 이렇게 내면 될까? 나는 일단은 우선 오타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줄 간격도 보고 우선 내 주변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내 경험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 경험들은 나에게 소중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할 때도 분명히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게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을지 한번 제 3자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 그리고 문맥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글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서 수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힐 수 있다라는, 그래,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그런 욕심이 들어. 현장 실습을 넘어서 나중에 입사 지원을 하는 것도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 그러면 도대체 입사 지원, 나는 지금 당장에 이 현장 실습도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현장 실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남들 다 모였을 때, 한 곳에 모일 때 나는 진짜 내 집 주변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잡코리아나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반 민간 포털 사이트야.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고. 분명히 찾아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사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나 이메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제 찾아서 우리 학교에서 주는 양식을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보는 거지. 전화를 해보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저는 전통문화대학교 누구입니다. 네, 뭐 이러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에 현장 실습을 좀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허락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분명히 거절하는 것도 또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연습 자체가 나중에 내가 진짜 취업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것만 지원을 할 때 나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해봤기 때문에 입사 지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 남들 모두 갈 때 나는 다른 길로 가보는 거고 실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전화까지 하는구나, 학생인데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해서 똑같이 입사 지원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더 주의 깊게 본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꿀팁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그 우리 현장 실습 지원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현장 실습 지원서에 대한 작성법과 나중에 조금 더 멀리 봐서 취업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봤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써보면 좋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현장 실습부터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나중에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 파이팅!